언제나 MTV 더 쇼. 안녕하세요, 비타민 MC 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전 더 쇼 MC 임찬입니다. 미전 더 쇼? 네. 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임찬 씨? 미친 존재감의 더 쇼 MC가 되겠다는 저희 열정을 담아서 한번 붙여봤는데 어때요? 아, 미전 더 쇼 은근히 중독성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임찬 씨, 네. 이제 임찬 씨에게는 그런 미전 더 쇼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왜냐면요, 네. 이미 임찬 씨는 더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 최고의 MC이기 때문이죠. 아이쿠, 감사합니다. 네. 더쇼의 중심 루나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임찬 씨에게 더쇼의 중심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역시 칭찬은 아무 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훈훈한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무대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어지는 무대는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발라드 최고의 가수죠. BOM의 뮤비대 만나보실게요. 네가 없이. 네, 눈에 띄는 신예 걸그룹이죠. 쇼콜라의 무대 함께했습니다. 네, 쇼콜라의 노래 제목이 신드롬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뭔데요? 혹시 임찬 씨가 꿈꾸고 있는 신드롬이 있나요? 있죠. 뭐예요? 더쇼에서 MC 임찬으로 신드롬을 한번 일으켜보는 겁니다. 역시 더쇼 최고의 MC다운 멘트네요. 네. 네, 제가 팍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누나 씨가 많이 이끌어주셔야 돼요? 더무나죠. 제가 팍팍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끌어주고 당겨주면 MTV 더쇼 잘 진행해봐요. 네. 그럼 다음 무대 소개해주세요. 네, 브레이브 걸스와 비비보이스가 더쇼 무대를 찾아줬고요. 네, 그럼 그 전에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그녀 스퀴의 무대 만나볼게요. 긴 사랑. 네, 더쇼에서 깨알같은 재미를 선보일 수 있는 코너 배워봅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게란 무엇인가, 오늘 레게 음악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네, 레게 음악하면 빠질 수 없는 그 분들을 모셨습니다. 레게란 툭하면 나오는 노래다. 우리 노래 레게 필은? 그거를요 레게 필을 한번 몸으로 한번 춤으로 표현해 주세요.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만 상처주란 말이야. 저희 스타비에 내가 지금 대형 1절로 서가지고 그 노래 하나 배워볼까요? 앞에서 어깨를 치면 돼요. 없네요. 한번 치고 아니 사친대기처럼 되었나요? 네. 두 번을 내가 기다려주시면 돼요. 5, 6, 7 너면 툭 가면 내일 시작하고 툭 가면 네, 좋네요. 좋습니다. 플링 디스코. 와, 달샵에서도 음악 너무 신나는데요. Shake it up, shake it up. 아, 서인국 씨 무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김찬 씨 이렇게 센스 있게 제 말을 받아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주 호흡을 맞춰본 사이라서 그런지 우리 너무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한번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해요. 네, 그럽시다. 누나 씨. 네. 그럼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죠? 어떤 무대냐면요, 좀 전에 분위기와는 살짝 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더쇼 분위기를 바꿔줄 그분들이죠. 다비치와 써니힐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애절한 무대로 마음을 울리는 써니힐의 무대부터 만나볼게요. 기도. 네, 다비치의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그런데 벌써 더쇼가 마쳐야 할 시간이에요. 네, 정말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됐네요. 네. 근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픈 거죠? 아, 그건 아마도 제가 오늘 더쇼 MC로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정말 더쇼 가족들에겐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정말 여태까지 제게 힘을 주시고 항상 가르쳐주신 더쇼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만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찬 씨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쇼 MC를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6개월 동안 더쇼를 위해서 수고해준 루나 씨. 앞으로 더쇼 무대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MC로는 설 수 없지만 그래도 FX 멤버 루나로서 꼭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FX 컴백 활동 시작하면 더쇼에서 자주 만난다고 저한테 약속하세요, 빨리. 약속! 당연하죠. 약속.
네, 그럼 마지막 무대 루나 씨가 한번 시원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유키스의 네버랜드 보시면서 인사드릴게요. 플레이 위즈 MTV 더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